하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하, 무려 접히는 거 이름하여 갤럭시 Z 폴드 2. 뒷북 좀 그만 쳐. 사용한 지 2주일인가 좀 지나가지고 막 유튜브에 막 인기 급상승 뜨는 것들 보니까 나왔더라고.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폴드 2도 최신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리뷰를 해드릴 때는 막 인터넷에서 요목조목 막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정보를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막상 내가 쓸 거는 검색을 잘 안 해봐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왜 그랬어? 그래서 사왔습니다. 무려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절대로 차고 다니지 않던 시계를 괜히 스마트하게 하나 사봤어. 갤럭시 워치 4! 언박싱 출발! JJTV. 사실 뭐 Z 폴드 3를 지금 뭐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뭐 첫인상 리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평상시에 핸드폰 리뷰를 많이 해서 어디 뭐 업체에다가 미리 좀 보내주십사 요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언박싱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리뷰는 거의 폴드 3 위주로 갈 거고요. 스마트워치는 처음이니까 그냥 언박싱하고 뭐 외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한 건데 삼성닷컴에서 하면 빠른데 하이마트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얘를 받았어야 되는 날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럼 그렇지. 나는 또 사전 예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지 또. 자, 그렇다면 얼마나 요즘 인기가 많은 제품이길래 물량이 안 풀려서 사전 예약까지 늦게 받을지 지금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전자제품 뜯을 때 아 기분 좋아. 열어봅시다. 새삥입니다. 새삥. 와, 맨질맨질 반짝반짝거려. 비닐에 이렇게 샥 싸져 있거든요. 비닐 뜯어. 와. 자, 일단은 제가 갤럭시 폴드 2를 샀을 때도 그랬는데 보호필름이 부착이 돼가지고 나온 형태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드폰 새로 사가지고 보호필름 맞춰갖고 아 먼지 들어갔어 막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편한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보호필름이 폴드 거는 좀 약해서 그런데 이번 거는 어떨지 좀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색상은 핸텀 그린 색상으로 샀습니다. 빛을 어느 각도로 받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린 색상이 좀 도드라져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블랙폰 같이 보여요. 이 Z 폴드 3 색상이 센텀 블랙 그리고 요 그린 그리고 팬텀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전작을 밝은 색상으로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폴드 3는 좀 묵직한 느낌을 한번 줘보고자 블랙은 심심하니까 그린 색상으로 이렇게 샀는데 완전 초록초록 연두연두 막 이런 느낌이었으면 조금 그랬을 텐데 얘는 좀 묵직한 느낌이 이렇게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습니다. 자, 다른 구성품들이 간단 사용 설명서 또 들어있겠지? 맞잖아, 간단 사용 설명서. 자세하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C2C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충전기는 없어?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 고속 충전기 그 폴드2에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격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긴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의 집약체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비쌉니다. 이 폴드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고가가 239만 8천 원이었어. 노트북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고사양의 핸드폰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 업체 샤오미에서 접히는 거 그게 또 나왔는데 가격이 또 저렴하지 뭐야. 그러니까 중간에 189만 2천 원의 가격을 내렸는데 이 갤럭시 폴드3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199만 8천 7백 원! 200만 원까지는 안 가겠다. 근데 슈퍼패스 차저 하나 끼면은 이제 200만 원.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거기에 지금 제가 구입을 한 게 256기가짜리 모델이라서 그렇지 512기가면은 여기서 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가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 유심을 빼가지고 자 여기도 한번 찔... 아 뭐지? 잠깐, 유심인가? 어디지? 잠깐만 오씨 스피커 찌를 뻔했네. 여기에 유심 구멍이 있습니다. 갈아 끼우자. 근데 여기서 유심 트레이만 봐도 살짝 아쉬운 점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마이크로 SD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장 메모리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용량을 큰 거를 쓰고 싶으면 512짜리를 사야 된다. 자, 장착 완료. 전원 온. 오, 삼성 갤럭시.
초기 설정이 완료가 됐어요. 아, 역시나 이 갤럭시 폴드의 이 트레이드마크인 내비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전작과 외관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상에도 그렇지만 사실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비슷한데 이렇게 딱 대보면은 폴드3가 폴드2보다 살짝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접히는 힌지 쪽이 살짝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고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 A자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되는데 폴드3가 폴드2보다 뭔가 경사가 조금 덜한 느낌이죠.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스펙상에도 보면은 요 끝에서 요 끝의 높이 차이가 3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폴드3 같은 경우에는 1.6mm더라고요 전작에 비해서는 액정끼리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옆면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은 유심 트레이의 위치가 2는 여기 있었는데 3가 위로 갔다. 그거 말고는 뭐 볼륨 조절 버튼, 지문인식 버튼이 비슷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디자인이 요렇게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매끈하게 떨어진다. 하단 쪽에 스피커 홀을 보면은 홀의 개수가 얘가 더 많죠. 뭔가 좀 직사각형의 느낌이라면은 이쪽은 정사각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카메라예요.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건 똑같지만 플래시의 위치가 바뀌면서 얘는 아예 길쭉하게 뽑아놨고 얘는 각지게 네모나게 뽑아놨다는데 요거는 개인 취향 차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각진 게 더 깔끔한 것 같아. 자기는 뭐가 나은 것 같아? 난 동그란 거. 아, 동그란 거? 봐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는 이 카메라 말고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뒤쪽이 무광 처리가 된 점, 그리고 힌지 쪽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점. 상단도 보면은 스피커 홀이 하단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개수도 조금 더 늘어난 느낌이고, 그리고 확실히 차이가 보이는 게 힌지의 두께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데 얘는 조금 더 이제 눌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조금 더 얇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핸드폰 한번 펼쳤다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2를 한 달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2에 비해서 뻑뻑한 느낌이 좀 살짝 덜한 것 같은?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을 때 여기서 탁 이렇게 중간에 한번 탁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내 힌지가 이상한 건가? 근데 3 같은 경우에는 뭔가 2에 비해서 퍽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른 게 딱 접을 때 있잖아요. 2는 그냥 딱 닫히는 느낌인데 3는 안에서 뭐 스프링 같은 게 띠용 하고 손가락 끝으로 좀 울림이 좀 있는 느낌? 무게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데 솔직히 이렇게 달아놓고 봤을 때는 모르겠어. 자, 그래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폴드2 287.4g. 자, 그리고 폴드3는 277.3g. 이렇게 무게는 전작 대비 10g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이 소재가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이 알루미늄의 강도가 전작 대비 10% 이상 내구성이 강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간 울트라 띤 글라스, 접히는 글라스가 전작 대비 80% 단단해졌다고 하는데 일단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이거는 많이 사용을 조금 더 해봐야 알겠지만 뭔가 얘는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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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이고 얘는 이러면 안 되잖아, 리뷰어가. 그러고 왜 그랬어? 말로 못할 살짝의 폭신함이 느껴지고 얘는 보다 단단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그리고 폴더블 핸드폰에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 주름 부분입니다. 근데 주름 부분을 내 눈으로 싹 이렇게 훑어봤을 때는 폴드3가 미세하게 덜한 것 같아요. 폴드2가 조금 더 많이 우는 느낌? 만졌을 때 2는 살짝 조금 쭈글쭈글 울고 있는 느낌이고 3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깔끔하게 딱 접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살펴봤을 때 힌지를 가운데서 눌러주는 요 까만색 그 새 부리같이 생긴 게 2가 조금 더 두껍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주름이 아예 안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색상을 볼 때 폴드3 쪽이 아주 미세하게 노란빛이 살짝 도는 그런 느낌인데 미세한 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 자체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폴드3 같은 경우에는 베젤이 조금 더 깊이감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폴드2 바로 옆에 놓고 봤을 때 살짝은 작아진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막상 사용을 하면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하고 3하고 또 다른 점이 이 전면 화면의 주사율이 다르다. 얘는 60Hz, 얘는 120Hz. 뭘 써야 달라 보이려나? 아, 확실히 달라. 이게 아니 사진 깜짝아. 왼쪽 게 조금 더 뚝뚝 끊어져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동일한 뉴스 화면을 띄워놓고 스크롤을 손가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 봤을 때도 폴드3 쪽의 화면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볼 거는 폴드2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죠. 그 안쪽에 있는 카메라,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펼쳤을 때는 검은색 화면이라서 보시면은 별반 다를 게 없이 이렇게 그냥 펀치홀이 뚫려 있는 느낌인데, 색깔 있는 화면을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땜빵이 됩니다. 카메라로 보면은 굉장히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딱 마주하고 봤을 때는 많이 티나는데? 살짝 뭔가 픽셀이 다른 데는 꽉 차 있는데 얘는 듬성듬성 해가지고 각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요. 제가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뭐 동영상을 보거나 뭔가 게임을 할 때는 신경이 잘 안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하나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밝은 화면일 때는 UDC가 채워져요. 근데 이렇게 또 까만 화면일 때는 펀치홀이 또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요런 식의 화면이면은 그렇게 신경 안 쓰여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하얀색만 회색만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좀 깔끔한 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어둡게 들어간 부분에는 카메라 홀이 그대로 거의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어떨 때는 신경이 쓰였다가 어떨 때는 신경이 안 쓰였다가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제가 디지털 플라자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도 오히려 신경이 쓰이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내용과 스토리에 집중을 해서 영상을 보거나 게임 같은 거를 할 때는 막 그래픽들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닥 카메라 펀치홀을 신경을 안 쓰게 되겠죠. 게임 한번 해볼까? 저는 폴드2 UDC 없는 거고 우리 만화님은 UDC 있는 거. 자, 갑시다. 렛츠고! 고! 안 봐준다, 여보. 내가 할 소리 같은데? 오라고! 못 지나간다. 아, 이거 뭐야? 앞에 있어. 아, 이게 처음 하는 맵이라서 솔직히 이거 반편능입니다. 아이씨. 오. 다음번엔 꼭 리타이어 시켜줄게. 이거 UDC 때문에 그런가? 바꿔, 바꿔. 근데 올라갔어, 여보? 올라간 게 좋아. 아. 아. 맵을 고르게 해줄게. 빌리지. 그까지 누가 자신이 있었죠? 오, 하더라. 게임을 해봤는데 워낙 가운데 화면에 집중해서 그런지 전혀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동영상을 볼 때도 스토리나 가운데 나오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편리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향후에 점차점차 기술이 발전해서 더욱더 깔끔해졌을 때는 그때는 와닿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 밑에다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숨겨놓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좀 빛을 좀 살짝살짝씩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가 전작에 비해서 화소수를 떨어지는 카메라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대신에 조리개를 더 열어가지고 빛을 더 받아들이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카메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은 비교를 해봐도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후면 카메라에는 사양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면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와,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도 화질이 진짜 안 좋아져요. 확실히 뭔가 뭉개지는 것 같은 것도 심하고요. 이게 UDC가 모기장처럼 막 축축축축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콧볼을 보시면은 픽셀화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각이진 빛이 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작게 봤을 때도 폴드2로 찍은 것보다 3로 찍은 게 뿌옇게 떠있는 듯한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눈으로도 이게 보인다는 게. 그런데 이 갤럭시 폴드는 셀카를 찍을 때 꼭 이 안에 있는 카메라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뒤쪽 화면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손바닥을 펴면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는 하나 뭐 영상통화나 화상회의를 할 때는 가뜩이나 그 화상회의나 영상전화를 통해서도 화질이 떨어지는데 떨어진 화질로 더 떨어지게 보인다면 또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두 대를 놓고 확인을 해도 육안으로 큰 차이가 지금 보이거든요. 갤럭시 폴드2로 찍어서 3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되게 깔끔해요, 진짜. 옆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금 나은. 아무튼 화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쪽을 보면은 화질이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폴드3로 화상통화 들어간 화면은 뭔가 좀 노이즈가 많이 낀 느낌? 이거는 영상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영상통화를 할 때 이렇게 접어놓고선 하면은 카메라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없죠. 하지만 갤럭시 폴드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넓은 화면을 제공받기 위해
대해서인데 이렇게 두 개가 화질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썼을 때 상대방에게 탁한 그런 영상이 전송된다는 거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면 카메라를 사용을 했을 때는 UDC가 켜져서 모니터하는 화면에도 채워지는데 셀피로 돌린다면은 어차피 UDC가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진 상태에서 카메라 화질이 이렇다는 거는 설정에서 UDC를 끄고 사용을 하더라도 확연하게 안 좋은 화면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셀카 찍을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야겠어요. 다음으로 폴드2와 폴드3가 다른 점. 폴드2는 방수가 되지 않지만 폴드3는 방수가 된다. 무려 IPX 8등급 최고 등급이에요. 하지만 방진 등급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방수 등급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세 설명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1.5m에 30분 동안 테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스트 오늘 샀는데 이렇게 물을 받아와서 지금부터 이 안에다가 갤럭시 폴드 3 담궈 볼 건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에 물을 맞을 일이 비 오는데 뭐 우산을 안 챙겨갔어 뭐 그런 날이나 길 가다가 물웅덩이나 아니면 수영장 같은 데다가 핸드폰을 풍덩 빠뜨렸어 뭐 목욕하거나 샤워할 때 옆에다가 음악 틀어놔서 뭐 그냥 습기가지고 뭐 그런 경우에 방수가 되면은 솔직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담궈 봅시다. 핸드폰을 편 상태로 고! 못 지나간다. 물을 더 담아와야겠네. 완전히 잠기도록 렛츠고! 자,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땡! 오케이! 이게 되게 긴장되는 거였구나. 괜찮겠죠? 일단 물기를 소리도 나오고요. 지문인식 됐고요. 자, 그리고 소리. 아이쿠! 지문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림이 떴는데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충전기 USB 포트에 물기가 감지되었어요. 충전하기 전에 다시 확인해주세요. 요거는 물기를 잘 닦아내고 이 힌지 안쪽으로도 지금 슬금슬금 요 틈새로 좀 물기가 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흔들면 좀 짤깍짤깍 소리가 납니다. 핸드폰 엄청 물 세척까지 했네 이거. 자, 그리고 전면 카메라 이상 없이 똑같이 뿌옇고요. 후면 카메라 잘 나오고요. 이 정도면 방수 성능은 뭐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짱짱한 것 같아요. 다만 공식 홈페이지에도 주의사항이 써있는데 뭐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뭐 소금기가 좀 껴있고 그리고 모래알도 같이 뭐 굴러다니고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뭐 소독제부터 해서 이것저것 막 이물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물질이 많은 환경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있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방진 등급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샤워하면서 뭐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거를 틀어놓는 뭐 그 정도는 문제없이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수 성능 괜찮네요. 쫄렸네 잠깐. 다음으로 스펙적인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는 게 프로세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를 했는데 폴드2 같은 경우에는 865 플러스 폴드3에는 888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력을 사용하는 효율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얘가 배터리의 차이도 조금 있거든요. 용량이 얘는 4500mAh고 얘는 4400mAh예요 100mAh가 적은데 프로세서의 차이로 전력 효율이 좋아서 배터리가 조금 더 천천히 갈까 싶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폴드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는데 이 배터리가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달아요.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 노트 10 플러스 이거에 비해서는 엄청 빨리 닳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충전기 안 꽂고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간당간당하게나마 배터리가 좀 남아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한 번씩 꼭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서 다시 충전기에 꽂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3는 지금 잠깐 사용해본 것만 해서는 솔직히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실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폴드형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 함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둘의 확연한 차이 중에 하나 제가 정말 기다려왔던 건데 짜라란 S펜입니다. 제가 갤럭시 노트 S펜 되게 유용하게 잘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진기 세워놓고서 펜으로 눌러가지고 뒤집고 이런 식으로 촬영도 하고 그리고 편집자들한테 이제 오타를 잡아가지고 뭐 편집자한테 보내준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S펜 활용을 좀 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폴드2는 이걸 지원을 안 해. 근데 폴드3는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S펜이 사전 예약으로 이렇게 해서 사면은 사은품으로 주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 가서 사왔어. 며칠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데 리뷰를 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왔어요. 케이스랑 세트로 돼서 디지털 플라자에서 88,0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핸드폰에 포함이 돼 있었다면 어땠을까? 는 욕심이겠죠? 욕심이야. 그러니까 노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펜이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쏙 들어가는 펜 충전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 케이스를 이렇게 해서 끼우고 이렇게 해서 띡
아, 꼽아놓는 이런 방식이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 충전을 어떻게 하냐? Nope. 이거 원래 안 되는 건가? 아, 이게 찾아보니까 필기만 지원하는 팬이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모션 제스처까지 하려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길다라고, 그거는 이제 뒤로 충전도 할 수 있는 S펜 프로를 사야 된대요. 어우, 창피해. 아무튼 노트를 들어가서 S펜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갤럭시 탭 S펜, 가운데 있는 게 노트 10 플러스 S펜, 왼쪽이 폴드용 S펜인데 펜촉의 모양이 동글동글합니다. 아무래도 울트라 씬 글라스를 쓰다 보니까 뾰족한 걸로 눌려갖고 조지면은 움푹 패이고 그대로 그냥 손상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게 뭉툭하게 다듬어 놓은 형태의 디자인이고, 그리고 누르면은 아따가 아, 이게 따갑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요, 펜촉이. 뭔가 폴드에다가 힘을 줘서 액정에다가 쓰게 되면은 펜촉이 안으로 들어가서 눌리면서 충격을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필기감 자체가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입력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폭신폭신 눌러가면서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쓰는 맛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폴드가 이렇게 접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S펜을 인식할 수 있는 판때기를 접어놓은 게 아니고 양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해놓고 여기는 기술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채워놓은 건데 인식이 꽤나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선을 긋거나 뭐 이럴 때는 괜찮지만 가운데에다가만 글씨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오, 꽤나 인식을 잘 하는 모습입니다. 직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일자로 줄을 그었는데 이걸 옆으로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살짝 틀어지는 부분들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펜을 인식을 못한다 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가운데 굴곡을 지나가면서 살짝 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을 지나갈 때 일직선으로 뭐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럴 때는 완벽하게 떨어지기는 사실상 힘들지만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는 충분히 잘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보관이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펜을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게 더 좋긴 해. 조용히 하고 써야지 뭐. 너는 이미 말을 다 해놨나? 그리고 셀카 같은 거 찍을 때는 이게 또 복병이네. 나를 보려면은 까꿍 이렇게 하면 또 왜 카메라를 가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셀카 찍을 때는 케이스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찍어야죠 뭐. 폴드는 디자인이 워낙 예쁘게 나와가지고 생폰 쓰는 게 제일 예쁘긴 해. 사실 저는 뭐 삼성 제품을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삼성 제품을 워낙 좋아해. 아, 저 삼엽충이에요. 항상 삼성만을 써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버전, 다다음 버전 뭐 하면 할수록 좀 개선이 되어서 나아지겠죠? S펜이 적용된 폴더블 첫 번째니까 필기가 되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들어봤는데 폴드2가 음향 볼륨은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뭔가 질면에서는 폴드3가 좀 미세하게 났나? 뭐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내부 소프트웨어 UI가 폴드3가 훨씬 개선이 돼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을 들어가면은 폴드3는 멀티뷰 하면은 화면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클릭을 하고 뭐 알림 이런 걸 누르면은 한쪽에서는 원래 알림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 띄워지고 이런 식으로 큰 화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점인 것 같은데 폴드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큰 화면을 활용하여 한 번에 더 많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를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앱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거든요. 전화 앱 같은 경우에는 폴드2에도 이렇게 정보들이 이걸 누르면 보여지는 화면이 큰 화면을 활용해서 뜨고요. 폴드3도 연락처 전화 화면에서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광고 문자랑 결제 문자밖에 없어. 이 폴드3의 시스템처럼 양쪽 모두 활용을 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가 굉장히 편했던 게 멀티뷰를 적용을 안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밖에 안 되거든요 돌렸을 때. 또 댓글을 보려면은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근데 멀티뷰가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는 약간 좀 태블릿의 느낌처럼 이렇게 해서 썸네일도 조그맣게 보고 다음 영상을 또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댓글을 눌러가지고 댓글만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거 볼 때도 화면에 헤드라인이 몇 개가 보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것도 2에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 아, 요거는 정말 좋아요. 제가 리뷰를 촬영하는 날에는 카카오톡 분할 화면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짜라란, 어저께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갑자기 분할 화면이 됐어. 그리고 폴드2 역시 이렇게 분할 화면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보내고 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큰 화면을 이제 전면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메시지를 이렇게 쭉 가서 뭐 확인하고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3뿐만 아니고 2에도 동시에 적용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좋아졌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 뭔가 어떤 앱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폴드2가 되고 안 되고가 구분이 있다는 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폴드2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강제로 늘리는 것도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 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폴드3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실험실 탭이 있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전체 화면으로 늘리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바꿔줍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폴드3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띄워놓고 뭔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 크롬, 카카오톡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도 있고, 그 멀티 윈도우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얘를 여기다 옮기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환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유동적이고 좋잖아요. 근데 폴드2는 이게 고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해야 요 자주 즐겨 찾는 앱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 멀티 윈도우를 쓸 때도 위치도 이런 식으로 고정이에요. 만약에 얘를 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바뀌기만 하고 왼쪽 화면에서 분할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폴드3에 적용을 시켜보고 뭔가 반응이 오면은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제품 두 개만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도 폴드3가 뭐 방수도 되고 S펜도 쓸 수 있고 장점이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더욱더 장점을 부각을 시킨 거는 좋지만 기존 사용자들에게도 조금 더 빨리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폴드3에 관한 내용이고요. 저는 사실 요거를 빨리 뜯어보고 싶었습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는 아쉽지만 언박싱만 해서 한번 손에 걸쳐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써본 적이 없어서 이게 좋은 건지 사실 모르겠는데, 되게 예쁘고 되게 보들보들하고 뭔가 빳빳한 느낌보다는 좀 유연하네? 광학 심박 센서, 프레셔 벤트. 뭔 소리야 이거 다. 오, 요것도 샘슝. 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여기다 올려놓고 충전을 하는 거. 아, 자석. 이야, 씨. 환영합니다. 설정을 완료하세요. 아, 이 전자기가 처음 사면 다 그 설정하는 게 참 오래 걸리는구나, 이거. 너무 알록달록한 것보다는 그냥 흰색 깔끔하게. 이야, 이게. 이렇게 흔들면은 시계가 나와. 디자인적으로 예쁘네요. 이 스마트워치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차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그런 관점으로 많이 볼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기 전과 후가 얼마나 편리함의 정도와, 그리고 또 운동을 또 얼마나 더 하게 될까, 그러니까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뀔까. 제 주변에도 스마트워치 쓰는 사람들 보니까, 저희 편집자 너 편집하고 있는 애, 저희 편집자 너 편집하고 있는 애, 스마트워치 있는데 잘 쓰지도 않아 얘는. 근데 또 제 여자친구는 스마트워치 맨날 차고 다니면서 되게 잘 쓴단 말이에요. 갤럭시 워치는 아니고 애플워치지만 제 여자친구는 애플 것만 써요. 앱등이야. 근데 나는 삼엽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맞춰지질 않더라고. 네, 뭐 아무튼 왜 잘 안 쓰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엄청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오래 사용을 해보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풀세트다. S7 플러스에 이거에 여기다가 사정개통 사은품 받아서 딱 그 에어팟이 아닌데 버즈 하나 귓구멍에 딱 꼽아주고, 갤럭시 오디세이 나온다 그래서 존버 타고 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지? 아무튼 아직 풀세트는 아니지만 풀세트를 언젠가는 갖출 거다. 큰맘 먹고 산 제품들이니만큼 이게 잘 써가지고 모쪼록 뽕을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또 장기 사용기 그리고 장점과 단점 뭐 그런 거 리뷰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핫한 제품 혹은 신박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